우리는 오늘 선생님하고 CA24에요. 오케이, CA24 이제 끝낼 거고요. 이제 D레벨로 드디어 올라갈 거예요. 자, CA24에서는 뭘 배웠나요? CA24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어떤 음식, 나는 어떤 음식 좋은데 너도 좋냐?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. 네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우유가 좋은데 너도 좋아?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됐습니까? 그래서 네. like의 뜻은? 좋아하다. 좋아하다 하니까 저 이거 여기에 이런 거 붙었다 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붙어있다. 이것도 또 한 문장. 두 문장이죠. 문장의 끝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. 이런 게 붙어있거나 이런 게 붙어있거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 어디 갔어? 응? 이런 게 붙어있으면 문장에 응. 안녕하세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문장인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? 문장에 세 가지 종류 뭐뭐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다?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뭐뭐 하다시 동사 또 하다시 양념시 그 중에 뭐예요? 하다시죠. like의 뜻이 뭐니까? 좋아하다.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? 두가 들어있죠. 만약에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뭐였지만 I like milk지만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다면 I don't like milk. 이 속에 들어있던 두랑 not이 합쳐서 여기에 오고 don't를 만들죠. 난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. I don't like milk. 너 우유 좋아하니? Do you like milk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. 네. 됐습니까? 네.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일단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 do. Yes, I do. Do는 뭐 대신 왔어요? Like 대신에 Like milk 대신 왔죠. Like 네. milk 무슨 뜻이니까? 우유를 좋아하다.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하다시도 보니까 얘 대신에 귀찮게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우유를 쓸 수 있다고요. Yes, I do. 계속해서 다음 문장. 난 샐러드가 좋은데 너도 샐러드 좋아해?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샐러드 어떻게 써요? S-A-L-S-A-D. Okay.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도 좋아한답니다. 일단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그랬더니 나 좋아해. Yes, I do. I like salad too. Yes, I do. I like salad, salad too. Okay, 2는 무슨 뜻이에요?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.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일 때 똑같을 때 to를 쓰고요. 여기에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? Like salad. Yes, I like salad. Yes, I do. Yes, I like salad. I like salad too. 그렇죠. 오케이. 쓸데없이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이 무슨 뜻이니까? 좋아한다 샐러드를 좋아한다란 뜻이니까 샐러드를 좋아한다란 뜻은 무슨 시덩어리? 하다 시덩어리. 그래서 대신에 두를 쓴다고요.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초콜릿 좋아하니?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I like chocolate 어떻게 써요? C-H-O-C-O-L-A-T-E. 그렇죠. 초콜라떼네. 초콜라떼. 얘가 무슨 소리? 초. 얘는? 호. 얘는? lit. lit.
됐습니까? 네. 그래서 리트 부분이 어려워서 선생님은 초콜라? 네.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불러줘. 이 소리 나는 글자 CHO. CHO. 얘는 CO. CO. 얘는 얘만 할까? 잠깐만요. LATE. 됐습니까? 네. 초콜릿 잘했네요. 초콜릿 잘 익혔어요. 익히니까 재밌네. 마이크 초 코 라떼. 라떼. 이거 물음표. 됐습니까? 초콜릿.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그랬더니 아니야, 난 초콜릿 안 좋아해. No, I don't. I don't like chocolate. 마이크 초. 아, no, I don't. 뒤에 생략된 말. Like chocolate. 그렇죠. Don't like chocolate. 그러니까, no, I don't like chocolate. I don't like chocolate. 되게 싫어하는 모양이네. 두 번이나 얘기하고. 깜짝이야. 오케이. 초콜릿 맛있는. No, I don't. I don't like chocolate. 그럼 여기 안 나온 것들 만나보겠습니다. Ice cream.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소리도 똑같이 뭐라고 소리 나고? 아이스크림. 아니? 오케이. 쓰는 방법은 I C E C R E A 잠깐만 M. 그렇지. 오케이. 굿.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I. I. 얘는 S. 얘는 소리 안 나고요. 그다음에 얘는 K. K. 얘는 R. R. 얘가 에? 이. 아, 이. 그래서 합쳐서 리. 에? 그다음에 얘가 림. 그래서 글자로 바꾸면 얘는 아이. 어? C E. C E. C R. C R. 이 소리 나는 거? E A. 미음 미음 미음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주스를 배웠네요. 주스는 주스고 쓰는 법은 G. 아니 주스 J U I C E. 오! 하나도 안 틀렸어. 나이스! 베리 굿! 훌륭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저번에도 안 틀렸죠? 예. 나이스! 조심하시고요. 오케이, 혜민 잠깐 볼까요? 일시정지 되나요?